차이가 있네. 오. 오,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아, 놀랍네. 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개의 박스를 이렇게 들고 왔죠.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다 뭔지. 네, 바로 이어팁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어팁만으로 얼마나 소리가 다를지. 코드리스 이어폰을 딱 사보면 이런 고무, 그냥 저가에 이어팁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뭐 부드러운 듯 하지만 귀에 넣어보면 살짝 빳빳한 제품도 있고 밀착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이런 QCY T1 같은. 근데 이 500원짜리 폼팁만 바꿔 끼워도 소리가 많이 달라져요. 차음성이 좋아지면서 저음이랑 고음이 살짝 더 좋아집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사봤어요. 과연 이 500원짜리 폼팁 그리고 25,000원짜리 폼팁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소리가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먼저 박스부터 까봅시다. 나와라. 요게 제일 비싼 거네. 컴플라이. 이게 아마 멋지 기멋지. 제가 테스트할 환경은 그냥 QCY T1 저가 이어폰으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일단 제품부터 한번 보시죠. 오르자 이어팁부터 한번 봅시다. 꽤 유명해요. 많은 분들이 또 가성비 좋다, 가성비 좋은 이어팁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이어팁이고요. 와이어리스 전용으로 출시가 되었죠. 이어팁의 높이가 낮은 게 특징이에요. 호환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네요. 의료용 실리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탄력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그냥 뭐 고무랑 크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오르자 이어팁이고요. 그리고 스핀핏. 네, 요거는 두 쌍만 딱 들어있네요. 가격이 한 18,000 얼마예요. 배송비까지 하면 2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18,000원. 아우. 얘는 좀 특징적인 게 이 속에 요게 왔다 갔다 해요. 이 속에 그러니까 연결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앞대가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핏감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실리콘 같습니다. 뭐 잘 늘어나는 편이고요. 탄력도 괜찮네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500원짜리 폼팁. 뭐 흔히 말하는 그 기막에 있잖아요. 저가 기막에 고기에 들어가는 거랑 동일한 소재입니다. 스펀지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꽁꽁 눌러서 귀에 넣으면 얘가 부풀어 오르면서 귀 모양에 맞게 딱 핏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가격은 택배비 포함하면 한 3,000원? 4,000원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모찌티. 얘가 인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있는 건 구매를 못했고요. 제 귀에 딱 맞는 M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총 3쌍 다 M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한 8,00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특징이죠. 탄력이 좋습니다. 모찌모찌 기모찌. 요거는 비싼 컴플라이의 프리미엄 팁입니다. 얘가 근데 갤럭시 버즈 전용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이어폰들도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갤럭시 버즈 전용이라고 나오죠. 동일한 사이즈가 총 3개 들어있네요. 3쌍. 네, 3쌍으로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얘도 폼팁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느낌있게 소리가 잘 나오게끔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귀에 착용을 하기 전에 이렇게 꽁꽁 눌러서 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제일 기본 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QCY 기본 팁. 그냥 뭐 고무예요. 뭐 늘어남도 적고 좀 빳빳하다 해야 되나? 말랑말랑한 느낌이 좀 좋습니다. 자, 이제 QCY로 똑같은 노래를 들을 거예요. 가장 기본 이어팁. 차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귀에 한번 넣어볼게요. 오케이. 네. 두 번째로는 요 1,000원짜리 폼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좀 작긴 해요, 뭔가 이어팁이.
자, 이거 500원짜리 폼팁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500원짜리 폼팁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제 귀에 좀 안 맞아요.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차음성만 놓고 보면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착용감이 이 고무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더 부드럽고 귀에 들어와서 귀 모양에 딱 맞게 조정이 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크기가 좀 작아서 완벽한 평가가 안 되고요. 뭐 저음이 더 좋아진다, 고음이 조금 더 잘 들린다 이런 차이는 크게 못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르자. 자, 오, 차이가 있네. 오, 오,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아, 놀랍네. 제가 원래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한 적은 잘 없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차음성이 높아지는 느낌이 있고요. 차음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저음이 잘 들려요. 만원 정도 가격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확실히 기본 이어팁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모양이랑 소재만 봤을 때는 아 이거 뭐 기본 이어팁이랑 사실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르자 확실히 좋긴 하네요. 네, 가성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거 이 모찌티 색깔을 일부러 이런 걸 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요거 한번 착용해 볼게요. 오, 부드럽네. 오, 괜찮아. 오, 이것도 괜찮아. 이 앞도 조금 더 덜한 것 같고. 일단 모찌팁 요거 한 8,900원 해요. 가성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르자랑 비교했을 때 착용감이 훨씬 더 좋고요. 이게 아마 부드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음이 들리는 느낌, 고음이 들리는 정도 비슷해요. 근데 착용감이 모찌팁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싼 이어팁이죠. 스핀팁. 모찌팁은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잘 휘긴 해요. 빨간 부분 보이시죠? 빨간 부분. 요 빨간 부분이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지만 이 스핀팁 같은 경우는 네. 보이시겠죠? 어쨌든 여기가 상당히 잘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넣었을 때 이 이어팁이 귀 외이도의 모양에 맞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차음성을 더 높게 해준다, 그리고 착용감이 더 좋아진다, 이게 얘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QCI 가격이랑 비슷해요. 가격이 2만원짜리 이어팁입니다. 택배비까지 포함하면. 자, 귀에 넣고. 오, 네, 좋습니다. 일단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어팁들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착용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오르자보다는 모찌팁이 좋았고요. 모찌팁보다는 이 스핀핏이 더 좋았습니다. 그냥 착용을 했을 때 이압 정도가 낮아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귀 부분에 물리적 압박이 상당히 덜해집니다. 컴플라이 한번 들어볼게요. 버즈 전용이라서 약간 안 맞네. 잘못하면 귀에 들어갔다가 안 빠지는 거 아이가? 컴플라이는 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갤럭시 버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가장 좋았던 건 이 스핀핏입니다.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확실히 좋다는 게 느껴졌고요. 가격 대비 좋다 이런 건 모찌팁이 좋은 것 같네요. 모찌팁이 한 8,000원 정도면 가성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팁 하나만으로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정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밝은 모습으로.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바.